내가 없더라도 있을 세상. 언덕 위에 큰 느티나무 한 그루가 있고 그 밑에 널찍한 반석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그 곁으로 길이 났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지나가야 합니다. 돌이 나더러 쉬었다 가라고 손짓하는 것 같아 잠시 내 눈은 거기 멈춥니다. 나는 불현듯 그 돌에 앉아보고 싶었습니다. 거기서는 내가 지나온 들과 들을 적시는 햇빛을 되받아 하얀 강물과 강 건너로 이어진 짙푸른 산맥이 보였습니다. 나그네 길 어디만큼에서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는 것이 그토록 아름다운 것인지를 처음 느끼고 얼마 동안 나를 잊고 그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제각기 제 있을 자리에 놓여 있어 조금도 서로를 범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도리어 서로 조화를 이루어 화가가 정밀하게 구성한 그림과도 같았습니다. 나는 언제까지나 거기 머물 수만은 없었기에 이윽고 그곳을 떠났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도 그 아름다운 산하는 거기 그렇게 있을 것입니다. 나는 시간이란 이름의 열차를 타고 있지요. 그러나 언젠가는 이 열차가 나를 내려놓을 때가 올 것이지요. 그것은 내가 이 열차를 탔을 때 이미 마련된 나그네의 운명입니다. 내가 외로운 소리로 울며 어머니의 몸에서 갈라져 나온 순간부터 나는 조국이라는 땅 위에 있게 되고 이 지구 표면에 들러붙어 지구와 함께 우주 공간을 돌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살아간다 하지만 내게 종점이 있는 이상 살아간다는 것은 종점에 가까이 가는 것이므로 죽어가는 것이기도 하지요. 다만 사람들은 그것을 낙관적 관점에서 살아간다 한 것뿐입니다. 그리고 사물에 따라 그 종점이 다르기 때문에 길고 짧음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밤이 되어 나그네 길의 어느 목에서 하룻밤 쉬는 주막집 같은 것이지만 그런 나를 매양 계속하다 보면 그 모든 것을 의식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시간과 산소는 만유를 변화시킵니다. 하룻밤 나그네 집에 들러서도 사람들은 저마다 자고 가는 태도가 다릅니다. 덮은 이불을 개어 정돈하고 제 잔자리를 쓸고 걸레질하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어수선한 잠자리를 그대로 두고 몸만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도 있지요. 길가의 꽃 한 폭이 그 문 밖 어디 빈터에 심어두고 가는 사람도 있고 물 퍼 쓰는 바가지 하나를
깨뜨려 놓고 가는 사람도 있지요. 그곳을 내가 떠나도 그것들은 여전히 거기 있을 터인데 말입니다. 그러니 곱게 가꾸지는 못할지라도 헐어부수거나 더럽히지는 말아야지요. 내 뒤에 오실 그분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왕에 가기 마련이면 한평 땅에 꽃나무 한 그루라도 심어놓고 가는 것이 어떨지요. 그야 장미가 되든 목련이 되든 아니면 늘 푸른 소나무면 어떻겠어요? 그것이 이 땅에 목숨을 타고 나와 이 땅의 이슬을 먹고 산 사람으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보은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떠난 뒤에도 세상은 남아있을 것입니다.